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어? 무슨 일이야?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아니, 뭐가 마이너스라는 거야? 뭐긴 뭐야? 이번 달 우리 집 가게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아, 깜짝이야. 난 또 뭐라고. 아니, 가계부 쓰다가 이 소린지르기 난리 친 거야? 아이고, 나 진짜. 뭐야? 지금 이게 남의 일이야? 우리가 제주도 온 지 1년이 넘었다고! 돈 안 벌을 거야? 아, 알았어. 아니, 돈 벌어오면 되잖아. 아,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서울에서 누나도 그러는데, 아, 기분 풀어. 내가 어? 진짜. 내가 언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보나. 아유, 내가 진짜 못 살아. 야, 이 와중에 누구야 또? 전화 받아. 분 회장님이시네? 여보세요? 아, 네, 분 회장님. 아, 네. 이따가 가게 좀 들르라고요? 아, 네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좀 더 봬요. 네. 아, 이 인간 또 어디 갔어? 아, 내가 진짜. 난 언제쯤 돈벼락 한번 맞아보나. 형, 이거 뭔 소리일 거야, 뭐. 뭐야? 아, 그 비명 소리가 거기까지 들리대. 아, 이거 나 무슨 전쟁 나는 줄 알았어, 이거. 야. 아, 이게 다 뭐 돈 못 벌어다 주는 능력 없는 나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아이고, 형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무슨 그런 거 가정이네 또. 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저 여자 처녀 때 강남에 그 구멍난 지갑이라고 대단했다 너. 아주 그냥 돈을 물 쓰듯이 했구나. 아니, 그런 사람이 뭐 나 만나서 뭐 쥐꼬리 많은 돈으로 살림하다 보니까 에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도둑질이나 확 해버릴까 그냥. 아이고 형 또 길들어지 마. 또 누구 들으면 또 이상한 소문내 왕이네. 또 그거 지난번 거 저거지 마라. 아야 내가 봐도 괜한 소리 했다. 그냥 이런 날은 다 잊어버리고 막걸리나 캬 한잔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막걸리? 응. 야 그거 좋겠다. 야 가자. 형 입사. 에이 속상한 얘기 숨겨먹자.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 덮인 길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현미! 맞아. 술 봐 좋다. 아 형님. 빈속에 술 좀 작작집석에. 아니 안주 좀 챙겨 먹고 왔지. 아유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안주? 그냥 술만 마시면 되지. 어? 아이고 또 이 양 또 이 또 돈. 아니 사람 낳고 돈 나지. 돈 낳고 사람 납니까? 아 그거야 나도 알지. 근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야. 어? 머니 머니 해도 머니 머리가 아유. 최고. 구엄 3길 35-3번지가 어딘지 아세요? 구엄 3길이면 가서 일로 들어가면 되고 35-. 그다 우리 마이트 또. 야! 어, 깜짝이야! 35-3번지면 너네 집 아니냐? 아, 맞다! 아, 그러게 번호가 좀 익숙하더라. 아, 우리 집인데, 무담아 씨. 아, 거기에 제 동생이 살고 있거든요. 동생? 아, 그러면 저 밖거리, 아, 경태 형님 혹시? 어, 네, 맞아요. 어? 경태가 제 동생이고, 제가 누나입니다. 어, 아. 형님! 경태 형님! 경태 형! 아유, 일어났어! 누나 왔어. 뭐라고? 자, 우리 누나. 경태야! 어? 아우 이거
하나밖에 우리 누나 아유 누나 아이고 누나 왔구나 술 냄새 아, 무슨 아침부터 술이야 아이 좀 괴로워서 조금 마셨지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아 그래 아 맞아 맞아 집에 가야지 야 경보야 제발 잘 맞았다 아 예 나 먼저 갈게 너 우리 좀 저쪽 아 저 들어왔어요 어 갈게 형 저 외상으로 달아줄게 야 누나 왔네 야 저 우리라도 먹자 아이 술 남겼자 올케 우리 경태가 우리 집안 종손인 거 알아 몰라? 아 뭐 알고 있죠 아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어? 아 고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아 제가 뭘 했다고 뭘 해? 하늘 같은 남편 밥도 안 챙겨주고 동네 가게에 쭈그리고 앉아 술도 마시고 그게 잘했다는 거야? 아니 자기가 좋아서 마신 술을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아니 돈만 잘 벌어줘 보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 매일 얻고 다니죠 아 우리 경태가 돈을 잘 못 벌어와서 그런다 이거야?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긴 말 할 필요 없이 앞으론 올케가 고쳐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어요 며칠 여기 좀 있으면서 내가 지켜볼 거야 알았지? 네 아이고 그러면 저 내년에 저 서울집이 집세 100만 원도 올려 받으켜놓은 말이가? 아니 그때 경부 삼촌 때문에 집세 많이 못 받았으게 아이고 그 올려랑 올려달랜 해야지 아이고 그게 두 말은 틀리진 않아다마는 게 저 올린 경기도 안 좋고 서울집이 100만 원 더 죽여놓가 아 경기도 말래야지 경 안 오면 요즘 막 집 빌려주려는 사람 많이 있어 아이고 알았죠 그거랑 누가 알아 하라고 하면 돈이다. 아 진짜 여의도 구멍난 지가 천하의 김은희가 500원짜리 동전을 다 줬네 아유 진짜 옛날 같으면 너는 돈으로도 안 쳤는데 에이 진짜 아 근데 이 판국에 신인호 와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아우 속상해 진짜 오 날씨는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우 너무 추워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나 경로당 감철. 네. 어디 가시게요? 둘이 앉아 말 보라. 아, 네. 안녕하세요. 오, 춥네요. 근데 어쩐 일로 가게까지 오라고 하셨어요? 아, 원래 저 집세 놓을 때도 된 거 담고 괜찮아요. 아, 벌써 1년이 됐구나. 그럼 지난번처럼 드리면 되죠? 안 돼. 얼마나 그러면? 원래 집세 얼마나 오른 줄 알아? 100만 원은 올려줘야 돼. 100만 원이나요? 100만 원 그거 하고 요즘 저기 집 빌려오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 보대 살아나니까 그렇게 100만 원만 올리는 거라 아, 알겠어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며칠 내로 드릴게요 잘 인은행은행에 뭐해 100만 원은 올려줘야 돼 응. 네 부탁해 네 어. 자는데 어디 가셨어? 아 누나? 아이고 돈이 구경 갔다고 뭐 한 바퀴 돈 타고 나갔는데 왜? 아우 그래 어디 가셨다 이거지? 아 근데 누나를 왜 찾아? 자세 봐라 똑바로 못 앉아? 아우 왜 또 그래? 왜 또 그래?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고모한테 또 혼나게 만들고 어? 지금 그래가지고 될 일이야? 아니 그만해 아 내가 누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고모가 나한테 그냥 와서 그래? 어? 그리고 나 지금 주인 아줌마 만나고 왔는데 집세 100만 원 올려달래 어떡할 거야? 아니 뭐 어떡하긴 올려주면 되지 올려주면 되지 말은 쉽지 우리 제주도 내려올 때
받았던 돈 다 거둬낼 거야? 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아이, 김은희! 어, 내가! 아, 그럼 돈, 아주 그만해라! 아우, 진짜 짜증나, 진짜! 아, 돈이 그렇게 중요해? 그래, 돈이 중요하지! 뭐니 뭐니 해도 원이지! 아우! 나도 못 살아! 돈! 아유, 아우! 아, 돈 살고 나봐! 아니, 좀 돈, 그만 좀 해! 아우, 짜증나! 아우, 나도 미치겠다고! 에이, 진짜! 아이, 진짜! 이렇게! 누나! 어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나 마나! 내가 밖에서 다 들었는데, 어? 우리 경태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돈 때문에, 어? 그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되겠어? 아,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집세는 올려달라 그러지. 이는 돈 벌어 생각도 안 하지. 아, 저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돈이 필요하면 내게 말하지. 내가 주지. 아니, 누나 그런 게 아니라. 아, 뭐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지. 바뀌니? 아이고, 너도 마찬가지야. 어? 오줌 못 났으면 그냥, 어? 마누라한테 그렇게 잡혀 살아. 아우, 어깨. 아우, 진짜 어제 잠을 잘못 잤나? 아우, 못 죽겠네. 아우, 그놈의 돈 때문에 신경을 썼더니 그런가. 아우, 속상해. 누가 떨어뜨린 건가? 누가 버렸대? 아, 잠깐! 형수님 방금 돈 주운 거 맞죠? 아니, 나는 네. 그냥 주운 것 뿐이고. 그러니까. 아, 지금 찾아줘야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주운 거 맞잖아요. 네. 주었으면 지금부터 이 돈의 주인은 형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고. 이거 원래 제가 흘린 건데 제가 잃어버렸고 형수가 주었으니까 형수가 이제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예, 아무튼 이제 저는 잃어버렸고 형수가 주운 거 맞습니다. 저 갑니다. 예, 형수 돈입니다. 아니, 갑니다. 고마워요, 형수. 아니, 경보 씨! 예! 경보 씨! 이거 내꺼? 이상한데? 이상한데? 자기야! 자기야! 아유, 어저께는 뭐 그 난리를 치더니 뭐 오늘은 웬일이래? 뭐 좋은 일 있어?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납작 석적해. 하여간 사람 병주고 약 주는데 뭐 있어? 아 근데 뭐 오늘 아침에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래? 자기야, 나 오늘 횡재 떠! 횡재? 어? 무슨 횡재? 경모 씨가 어. 나 이거 쓰라고 주는 거 있지? 뭐야? 자기도 깜짝 놀랐지? 아, 자기야 왜 그래? 아, 이 돈을 톡톡 받으면 어떡해? 언제 다 쓰려고? 아니, 뭐 쓸데없어 걱정이야. 아무데나 쓰면 되지. 어, 돈 쓰는 게 뭐라고. 아, 야, 김은희.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돈도 언제 다 쓸까 걱정이 태산인데. 아, 너까지 왜 이래 정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오늘 왜 다들 이상한 말만 하지? 야, 김은희. 어? 제발 정신 좀 차려, 정신 좀. 아우, 저, 아니, 너희들은 집안에서도 싸우고 밖에 나와서도 싸우니? 아, 누나, 아, 그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사고 쳤어. 아, 나 진짜. 사고? 무슨 사고? 아니, 동네 후배가 이 돈을 준다고 덥적 받았다는 거 뭐야. 아이, 진짜. 아우, 진짜. 이봐, 올케. 내가 알기로도 니네 집, 어? 그 돈 언제 쓸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 오늘 왜 다들 이상한 말만 하시죠? 아, 어제 내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다들 지금 작아서 그러는 거 맞지? 아이고, 그렇지? 아이고. 자기야, 잡아. 아우, 경태야. 아무래도 올케가 어디 많이 아픈가 보다. 병원에 데려가 봐라. 아니, 지금 병원비도 올라서 병원에 가면 얼마를 받아올지 모르는데. 아, 정말 속상해, 진짜. 에이! 아이고, 야, 저 어디 돈, 더 좁을 띄어시냐? 아이고, 돈 지향 나 못 살 켜게 이거게. 지영 댕김도 진짜. 아이고, 아이고, 설치비 오라서. 네. 오는 길에 경보 씨가 저 만났는데 돈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우리 경보가 설치비 돈 주시면 설치비가 받아야지. 아이고, 받아. 가져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고, 참. 설치비 가져가면 될 거. 경보 삼촌이 돈 쓰랜 줬으니까 안 써.
아니. 아, 쓰라고. 어, 정말? 어, 쓰라고. 두 분 따로 메시지. 어, 아니구나. 많이 써. 그럼 더 줄까? 어머, 더 있어요? 어머, 정신 없어. 아, 됐다. 계란 한 판만 좀 주세요, 일단. 계란 한 판. 막 집까지 시키게.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경도 좋고. 계란 여기 있어. 아, 네. 어,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아이고, 돈 줬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물건 사면 돈 받아가는 거? 아니, 물건을 샀으니까 제가 드려야죠. 어떻게? 아니, 뭐 어떤 거 알매? 이거 물건 사니까 돈 줬잖아. 아, 야, 이거 서울치매 어디 아픈 거 아닌가? 물건 사면 돈 받아가는 거. 응. 아이고, 아니, 병원 가봐야 될 거 아니? 주시니까 가. 아이고, 저기 가게. 아니, 가면 돼요. 뭐 이따가 오후에 왕은행에 그 저 집세도 왕 받아가보라. 집세 받아가라고? 응. 이게 뭐지? 빨리만 받아가보라. 예, 안녕히 계세요. 야, 야, 걔는 경태형 형수가 그 돈을 덥석 받았단 말이냐? 어게, 그때 막 기분 좋아해라. 야, 너도 돈 쓸 일 있으면 형수 안 내버려. 막 좋아할걸. 아, 안 된다. 야, 난 거기도 경태형방 그거 못 한다게. 영원아, 난 이날 때까지 거지같이 사는 거라. 어, 거기 언제나 그 작산돈 다 쓸 거냐? 아, 개난이. 야, 옛날에나 그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일 때나 돈 하영 모았죠. 야, 지금은 돈 어진 사람이 부자나니. 아, 돈 언제면 다 쓸 거냐 이거. 경원한 형수한테 안 내란 말씀. 그것도 막 조항하면 받을 거라. 야, 거기도 될 건가? 그럼 허락 이게 뭐 될 거냐? 야, 아직도 있겠냐? 아니, 진짜 화끈이 아직도 이 집안이 남았나? 이건 진짜 게으른 놈이네, 진짜. 빨리빨리 돈 쓰레 댕겨. 아니면 형수가 갖다 줘버리던가. 언제란 거 다 쓸 것과. 죽을 때까지도 한번 쓸게, 이거. 너 죽하? 아이, 팍팍하게. 빨리 가, 너. 빨리 돈 써요. 빨리 부지런하게 써. 아이씨, 아, 감춰. 야! 야! 이리 와! 어머, 이게 뭐야? 정리를 해보면, 지금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가난하고, 돈이 없어야 부자라는 얘기잖아.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하지? 에, 모르겠고 세상이 변하더라도 나는 돈이 좋아. 뭐니 뭐니 해도 뭐니지. 그래. 예, 오셨어요? 아, 원래 아, 저 집세 600만 원 하던 애신데. 아니에요. 1,000만 원 할게요. 1,000만 원? 네, 진짜? 1,000만 원. 진짜? 알았어요. 자, 이거 500만 원. 나머지 500은? 그럼 이거 500만 원, 1,000만 원 줬다. 네, 1,000만 원 맞습니다. 형수님, 돈 진짜 드려도 될까요, 혹시? 아유, 괜찮아요. 뭐니 뭐니 해도 뭐니죠. 형수님, 그럼 이거 잘 쓰십시오. 아유, 알았어요. 갑니다, 형수님. 잘 가요. 어, 뭐 좋은데 오늘? 어, 좋아. 돈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 돈 받습니다.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가져가 주세요. 부탁입니다. 아이고. 돈 좀 가져가 주세요. 옛날 잘못 만나 이거 소나이가 이거 무슨 죄라 이게. 어떻게 나 이렇게 됐어. 아이고. 집사람 때문에 뭐. 아 형수 그러니까 막 저 마을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돈 받고 있더라고. 아이고. 어떤 거단게요.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다 경구야. 여의치가 않아도 이거밖에 안 되겠어. 고마워, 경보야. 좋은 날 올 거야. 그래, 힘내. 힘내고,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니, 좀 더 가져가셔도 되는데. 예? 예? 좀 더 가져가시죠. 예? 자기야, 미안해. 아, 됐어. 아니야, 나 때문에 자기가 미안해. 아,
아니, 난 괜찮으니까 자기야 이젠 정말 돈 좀 아껴서 받아 알았지? 자기야 근데 이제 안심해도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자기가 뭐 해결... 자기가 무슨 해결을 했다는 거야? 그런 거 있어. 이제 안심해도 돼. 안심하라고? 응. 안심하라고. 아 진짜. 김은희 씨. 김은희 씨 맞죠? 네. 제가 김은희인데요. 누구? 경찰입니다. 네? 무슨 일로... 당신을 현금 무단 폐기와 배출과 관한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는... 아 잠깐만 잠시만요. 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돈을 일부러 내다 버렸다고요? 증거. CCTV 영상에 다 찍겠습니다. 가시죠. 아 뭐야? 가시죠. 아 저기 은희야. 은희야. 아, 아니야. 은희야. 아 이거 말도 안 돼. 은희야. 안돼. 은희야. 아, 안돼. 아 진짜. 안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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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저기 왜 그래?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자기야, 우리 집에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지? 아 갑자기 무슨 헛소리야? 혹시 내가 돈 갖다 버리고 막 이런 거 아니지? 아이 점점 아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길래 헛소리. 아이 헛소리 그만하고 누나 배고프대. 밥 차려. 아 나도 배고파. 아이 참 나 진짜. 아우 꿈이었구나. 아 깜짝 놀랐네. 아유. 이 마스크팩 써도 되지? 아 네 쓰세요. 아 놀래라. 아 잘해. 그 마스크팩 좋은 건 5만 원?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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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아 너 싫어. 오땅범인 오땅범인 행복해진댐 햄쩌. 오땅범인 오땅범인 행복해진댐 햄쩌. 웃음이 아이 돈도 못 버는데 무슨 안주야. 그러니까 술만 마시면 되는 거지? 또 여기 돈 그놈의 돈 낳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돈 납니까? 아유 그거야 나도 알지. 잠깐만. 안심하라고? 어. 김은희 씨 맞죠? 경찰입니다. 네, 제가 김은희인데. 당신은 무슨... 현금에 반한. 김은희 씨 맞죠? 네, 제가 김은희인데.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당신을 현금 배출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김은희 씨 맞죠? 네, 제가 김은희인데요. 경찰입니다. 아 왜? 뭐 자기가 해결했? 자기가 무슨 해결했다는 거야? 아 그런 거 있어. 안심해도 돼 이제. 아, 안심해도 된다고? 응. 김은희 씨, 김은희 씨 맞죠? 네, 제가 김은희인데. 경찰입니다. 무슨 일로? 아 왜? 이번엔 나 아니야? 아, 나 여기 집에 저렇게 마치 시청자들이 보면 내가 엔진인 것 이쪽이잖아. 오줌 못 났으면은 면 마늘이 아 저기 뭐 마늘이 취해서 빙글빙글 사랑에 취해서 빙글빙글 사람에 취해서 빙글빙글 어차피 살다가 보면